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빈 점포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상권 회복은 좀처럼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의 핵심 상권인 영일대 해수욕장과 중앙상가 역시 공실이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때 포항의 대표 상권으로 손꼽혔던 포항 중앙상가. 소비 트렌드가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며 빈 점포가 하나둘씩 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상가 폐업이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이후 마스크를 벗게 됐지만 빈 점포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높은 인건비 등으로 점포 운영 자체가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직원을 쓰려 해도 이게 최저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직원 쓰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직원을 못 쓰는 것 같으면 혼자서 이거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좀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현재 중앙상가의 점포는 모두 870여 곳, 그중에 42%에 달하는 360여 곳이 문을 닫아 10곳 중 4곳은 비어있는 셈입니다. 상가 주인이 월세를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봐도 몇 달이 지나도록 상가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렵게 개업을 하더라도 1년도 채못 버티고 문을 닫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아주 힘든 지금 상황이라서 오픈을 못 하고 브랜드 자체도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철수를 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온라인 매장은 지금 뭐 매출이 좋지만 오프라인은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다시피 경상경비도 안 나올 정도로. 포항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영일대 해수욕장 상권 역시 빈 점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 상가 번영에는 전체 상가 중 최소 10% 이상이 비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상가 공실률이 회복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포항 지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영일대 해수욕장이 24%, 포항 도심의 경우 27.8%로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상당수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해도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다음 뭐 폐업하고 이런 게 많은데 지금 당장 이걸 뭐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 상권들은 계속 위축되는 거죠. 코로나19로 붕괴 위기에 직면했던 지역 골목 상권. 더딘 회복 속도에 상권 침체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